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 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선화예술중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그리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석사까지 졸업을 한 후에 이렇게 화가로 활동하는 동양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숭 이야기의 시작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렸던 그림에 보면은 한복이라던가 단청 이렇게 한국적인 것들이 꼭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은 고등학생 때부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제 외국에 놀러 갔는데 그때서 이제 한국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는 늘 당연한 것들, 예를 들면 떡볶이집, 호떡 이런 게 외국 가면 없어서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국이라는 게 뭘까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여행 가면 떠오르는 것들이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내숭녀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내숭녀 캐릭터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사실 한두 점씩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활동을 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복을 잘못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에서. 그래서 한복 장인이 딱 오셔서 너 혹시 여기 깃을 잘못 그린 걸 아냐?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재로만 사용을 했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복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 소재도 더 많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불편하다면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편한지 더 잘 알 수 있겠다. 더 많이 알아야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요. 내숭 이야기는 그냥 제 어릴 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미술 전문학원을 다녔어요.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 3살 터울의 언니 때문에 있습니다. 저의 언니가 예술중학교를 입학하고 싶어서 전문화실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여동생들은 언니 엄마를 참 따라하고 싶거든요. 어릴 때 저도 엄마 딸을 립스틱도 발라서 혼나보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두 딸을 한 번에 픽업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언니 딸랑 화실 가볼래? 라고 하시는데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보통 예술중학교로 가려고 하면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전문 화실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니 따라 화실 가기 시작했던 게 발단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술은 한 20년 정도, 21년 정도 이제 전문 화실을 다니기도 하고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가서 봤는데 이제 예술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미술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선택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때 동양화를 딱 해보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년 동안 서양화 베이스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크레파스라던가 수채화 이런 것만 접하던 저한테 새로운 재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또 친언니도 동양화를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동양화에 끌린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미술 전공을 한 거는
가정 환경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교를 잘 따라가다 보니 또 동양화를 전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양화, 한국화 이 단어가 참 모호하잖아요. 사실 아직 학계에서도 동양화냐 우리가 서양 아니 동양화냐 한국화냐라는 명칭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되게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동양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동양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특수하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림들을 한국화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 학문적인 트렌드 자체가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까이 가서 보고 재료를 봐야지 이거는 동양화 작가구나 라고 알 정도로 굉장히 뭐 소재나 재료면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도 재료성이라던가 이제 작가의 마인드라던가 뭐 출신 학과에 따라서 동양화 작가다, 서양화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제가 동양화 하면은 많이 떠오르시는 거는 화투 많이 떠오르시기도 하고 사군자, 먹으로 이렇게 대나무를 치는,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 이렇게 네 가지가 사군자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양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현대 동양화에 와서는 재료를 먹을 사용하고 알료, 물감을 이제 동양화 물감을 쓴다 해서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양화다 서양화다 나누는 게 사실 이 화가의 세계에 와서는 조금 촌스러운 일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한국화가라는 명칭을 꼭 사용합니다. 제가 물론 작업을 동양화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입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그래도 제 뿌리를 지키고 싶다 그리고 메인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국화가입니다 라는 명칭을 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신윤보, 김홍도를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 그림 보고 다들 놀라시는 게 아니 동양화에도 색깔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에서도 컬러링이 되어 있어요. 연하게 채색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묵 담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은 뭐냐라고 할 때 수묵 담채의 전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중국화와 일본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중국화는 좀 더 수묵, 먹의 베이스를 많이 두고 있고 일본화는 채색을 많이 이제 베이스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묵 담채화의 전통이 있는 게 한국화다. 그래서 먹이라던가 색깔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딱 이게 수묵 담채화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고 투명하고 맑다라는 생각에 그 이끌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먹에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여담으로 드리자면 서울대 국사학과가 전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내가 한국화를 한다면 어디 유학도 안 가도 되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혹여나 최고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른 데에서 먼저 출발한 학문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토 사람만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사실 여기 현대미술에 와서는 어떤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거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화를 선택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한국화가라고 하기에는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떠올리실 분들은 손동현 작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 전통 기법, 왕의 초상의 기법으로 그린 작가인데 그거를 배트맨, 뭐 슈렉 이렇게 우리들의 지금 우상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해서
그분이 좀 재미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또 제 그림 말고도 또 동양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실 때 손동현 작가님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의 내숭 시리즈라는 거를 명칭으로 하고 그때마다 내숭 이야기, 내숭 올림픽, 내숭 놀이공원, 내숭 겨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정해서 전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숭이라는 단어 하면은 그런 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남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배는 고픈데 저 이거밖에 못 먹어요 이런 내숭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제 그림에서 사용하는 내숭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있어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시선이라는 주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너무 무겁잖아요. 시선 시리즈 이러면 갑자기 딱 무거운 전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위트이거든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요소도 들어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래 시선 시리즈는 좀 이거 재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숭 시리즈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남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제 내숭 이야기들은 제 자화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학생 때부터 이 그림을 시작하다 보니까 모델비를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이 저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자화상으로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일단 스스로를 좀 치료하는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치유되기도 하고 또 저는 일상이 소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큰 그림 일기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때면 그림을 하나하나 읽어드려요. 저는 이렇게 햄버거도 좋아하고요.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쇼핑도 참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 읽어드리다 보면 뭐 그림만큼 더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상을 그리는 화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여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외국인들에게도 실험을 해보고 물어봤을 때 그것만큼 경쟁력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떠났을 때 비로소 소중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요즘 여행이 되게 트렌드이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원래 여행이 되게 매력적인 이유는 가면 집이 생각나요. 집에 있으면 여행이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 나를 비로소 떠났을 때 여행을 떠났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나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바로 한국이고 그게 나중에 후세들이 봤을 때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좋다 좋다 하는 것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전교 1등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근상은 늘 탔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던 것들이 지금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뤄내는 성취감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